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 화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미술관에서는 장욱진 화백과 그의 제자들의 작품을 빛을 주제로 엮은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인중 작가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무제. 납선을 이용해 유리 조각을 이어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원판 유리 위에 붓으로 색을 입힌 독특한 방식이 눈에 띕니다. 프랑스 파리 샤르트르 대성당에 설치된 방해자 작가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그대로 재현한 빛의 탄생에는 빛을 생명력으로 승화한 작가의 해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빛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탐구해 표현한 작가들의 전시가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욱진 화백과 그의 제자인 김인중 방해자 작가의 전시로 장욱진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10주년에 어울리면서도 이전 전시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장욱진 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찾아서 보여주고자 했고요. 그리고 미술관의 공간을 한껏 활용해서 보여주는 전시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순수함과 단순함을 추구했던 장욱진 화백이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빛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하나의 감상 포인트로 꼽힙니다. 또 장욱진 미술관의 채광이 작품과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장욱진 미술관은 창이 많아서 자연 채광이 그대로 전시장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공간적인 특징, 공간 안에서 전시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동서양의 조화를 담아 빛을 표현한 세 작가의 작품 전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